세계는 넓고 맛있는 음식은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여행을 떠날 여건이 안 된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시라. 음식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는 방법이 있다? 직접 가지 않아도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맛으로 느낄 수 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 세계 음식을 즐기는 방법. 오, 미스 코리아. 음식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강렬한 투사의 눈빛을 떠올리게 하는 정열의 나라 스페인. 그 맛을 서울 한복판에서 느낄 수 있다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긴 그냥 뭐 평범한 레스토랑 같은데. 저기요. 안녕하세요. 올라, 어서 오세요. 이분이 바로 스페인 주방장? 제대로 찾아왔구만. 오, 미스 PD를 보자마자 보여줄 게 있다며 뭔가를 들고 나오는데, 아니 대체 이게 뭔겨? Black pig in Spain. And then this pig only acorns. 스페인의 전통 음식 하몽. 그 중에서도 도토리만 먹여 키운 돼지를 최상급으로 치른다는데 이렇게 익히지 않고 얇게 썰어 즐기는 것이 특징이다. Pues nosotros comemos el jamón crudo, lo cortamos muy finito y lo comemos con pan, con melón, diferentes maneras. 그냥 먹어도 좋지만 빵이나 과일에 곁들이면 그 맛을 은근하게 느낄 수 있다는데 스페인의 또 다른 전통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 그런데 만드는 과정을 보아하니 우리나라 볶음밥 같은 느낌이 물씬 난다. 오징어 먹물 마지막에 넣어주고. 아 근데 이 커다란 통에 뜬 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해산물 육수. 육수를 부어주면은 이게 바로 스페인의 대표 음식이라 할 수 있는 빠에야 되시겠다. 에스파냐 지방 사람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 장작불을 피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넣고 밥과 함께 볶아 먹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번엔 작은 통을 조심스레 열어 보여주는 주방장. 이건 또 무유? 혹시 향신료? 우리 스페인 샤프란 넘버 원. 저희 진짜 비싸요. 사프란을 물에 풀면 노란색이 되는데 이 물을 소스에 섞어서 사용한다고 한다. 하루를 돌면 이렇게 천연의 진한 색이 우러나온다고. 사프란 is a 꽃. 벌을 유혹하려고 사프라날이라는 독특한 향물질을 생산하는 사프란의 암술. 스페인의 최고급 향료란다. 한국에 치자꽃이 있다면 스페인엔 사프란이 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을 내서 빠에야에 아주 잘 어울린다는데. 지중해가 인접해 있어서 풍부한 자원을 자랑하는 스페인의 문화가 담긴 한상 차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푸짐하다. 한국인의 입맛에도 외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는 스페인 요리.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궁금하다. The food is very good. The shrimp is fresh and it's very tasty. 스페인에서만 생산되는 이베리코 하몽.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 인산이 풍부하다는데 몸에 좋은 만큼 맛도 좋을까? 맛은 짭조름하면서 그리고 수제 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빵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올라 스페인 요리 최고! 광활한 대륙만큼 다양한 음식이 있는 러시아로 떠나는 맛있는 여행! 러시아 본토식대로 요리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음식점 밖까지 울려 퍼지는 음악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 흥겨운 색소폰 소리에 들썩들썩 기분까지 좋아질 무렵 다양한 음식들이 눈길을 끌었다. 과연 러시아엔 어떤 음식과 문화가 있을까? 러시아 음식 너무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주방으로 찾아가 봤다. 드라스트. 안녕하세요. 러시아 본토의 손맛을 담아내는 주방장 되시겠다. 러시아의 자랑이라며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생선. 그런데 가만 보니 오래 묵힌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이거? 살로나. особенно праздничный называется селёдка под шубой. вот и она и как закуска очень вкусная. 하고 먹어요? 네. 급사 우리나라 과메기와 비슷한 형태. 온미스 식단 PD 도전에 나섰다. 표정을 보니 맛있네. 생각보다 전혀 안 비리고요. 통조림 먹는 느낌? 빵하고 먹으니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샐러드를 사랑하는 러시아 사람들. 정말 다양한 샐러드가 있는데 그중 가장 즐겨 먹는 것은 바로 청어가 제일 밑에 깔린 샐러드 카보드 슈보이다. 러시아의 명절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상에 오르는 음식이라고 한다.
러시아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또 있다는데 숯 위에서 굽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바비큐와 흡사한 모양이다. 과연 이건 어떤 음식일까? 샤슬릭 бывает из баранины, свинины, курицы, рыбы, печени. Это основные. 꼬치구이, 샤슬릭에 이어서 또 다른 음식을 보여주는 주방장. 각종 채소를 볶더니 빨간 국물을 내는데 한국 사람 김치찌개, 러시아 사람들 борщ 먹어요. 소고기와 채소로 만든 러시아의 대표적인 수프 보르스치. 거의 매일 식탁에 오를 정도로 대중적인 음식이다. 정말 김치찌개 같네. 국 борща он немножко кисловатый, потому что готовится с квашеной капустой. 이건 나도 알겠네. 팬케이크 아니야? 맞죠? 러시아 팬케이크. Это чёрная икра, осетровая. это красная икра. 연어. 세계 최대의 철갑성어 양식장을 가진 러시아 때문에 팬케이크에도 캐비어를 곁들인다네. 세계에서 가장 국토가 넓은 만큼 그 자원도 풍부한 러시아. 그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다. 각양각색 참 다양도하다.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것은 역시 러시아 남부지방의 전통 음식 샤슬릭. 이제 딱 맛입니다. 역시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버드카. 술을 물 마시듯 한다는 러시아 사람들께 화통하다. 러시아 미녀의 마음에도 쏙 들었나 보다. 주말 저녁이면 공연을 즐기며 식사를 즐길 수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한다.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음식 즐기면서 여기에서 공연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갈한 재료로 이슬람교의 문화를 담아 만든다는 이슬람 음식. 서울 한복판에서 그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보기만 해도 아랍 분위기가 물씬. 마치 이슬람 사원 한가운데 있는 듯 경건해지는 기분. 주위를 둘러보니 심지어 이슬람의 니코틴이 없는 물담배까지 보이고. 아, 여기서 어떤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요? 아랍 음식이요. 할랄 푸드요. 엄격한 이슬람 문화가 담겼다. 아랍 전통 박식 그대로 요리한답니다. 다소 척박한 환경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또한 한정되어 있다는 이슬람. 음식 하나를 먹을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임한다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떤가? It's really good. It's really good. The meat is really tender and it's very flavorful. 주방으로 찾아가서 요리하는 과정을 살짝 살펴봤는데 이리저리 볶고 쌀을 넣는 걸 보니까 이 또한 우리나라 볶음밥과 비슷하다. 그런데 다양한 양념이 들어가는 것이 다른데 바로 아랍 전통 음식으로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아랍의 주식을 담당하는 합사라고 한다. 여기에 꼭 곁들여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양고기 혹은 소고기 되시겠다. 볶음밥을 먼저 접시에 담은 후 그 위에 고기를 얹어서 즐기는 것이 특징인데 어떤 요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캅사, we mean rice, and put the lamb for rice. 아랍 인구의 절반 이상은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는 농부들 때문에 밥과 관련된 요리를 거의 매일 즐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커리를 얹어도 고기를 얹어도 어울리는 알랑미를 주로 사용한다고. 특히 아침과 점심은 간단하게 먹어도 저녁은 푸짐하게 먹는 아랍인의 특성상 되도록 듬뿍 담는 것이 특징. 그런데 이 고기도 특별한 방법으로 잡고 요리한단다. 야쿨을 할랄 비트리가 이슬람이 يذبحوا ذبح ويكبر عليه يتكلموا فيه ويقول له الله اكبر بسم الله الله اكبر 고기나 생선을 종교적 의식을 거친 후에야 섭취하는 이슬람 사람들.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는데 고기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때는 바로 라마단 기간이 끝난 후 그 음식을 하며 기도를 한 후에 도축을 한 양고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축제의 상을 차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대접한다는 주방장. 손님들은 과연 그 맛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맛이 어때요? 아, 양고기의 냄새도 안 나고요. 되게 고기가 되게 연하고 허브향도 나고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음식을 자주 못 먹어봤는데 이렇게 이슬람 음식도 먹어보고 문화도 체험하니까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 음식 먹으러 오세요!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무더운 계절, 마음만 굴뚝 같고 실천하기 힘들다면 도심 한복판에서 세계의 음식을 즐겨라. 그리고 맛과 문화를 누리라. 당신도 세계 음식 트렌드 세트가 될 수 있다.